안녕하세요, 루크한입니다. 오늘은 기숙사 진입 루트와 파밍 루트 공략 영상입니다. 기숙사는 진입 루트가 다양하고 안 열리는 문도 있기 때문에 먼저 진입 루트부터 설명해드리고 파밍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점 방향에서 가동 진입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부 철계단 1, 2, 3층 모두 진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철소리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아니면 잘 쓰지 않는 진입로입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하는 경우 1층으로 진입하는 게 비교적 안전합니다. 1층 중앙 입구로도 진입이 가능한데 여기도 늦게 왔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3층 외부 테라스나 나동에서 저기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진입 루트 외에도 창문 진입 루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뒤편으로 오면 발판이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진입하게 되면 1층 샤워실로 진입하게 됩니다. 대신 복도에 나왔을 때 이렇게 양쪽을 견제해야 됩니다. 샤워실 창문 바로 옆 1층 주방 창문으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유리 깨는 소리를 내야 해서 이미 위치를 들켰을 때 급하게 진입하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택시 방향에서 진입하는 루트입니다. 먼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루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 상자가 있는 창문 진입로입니다. 이곳으로 진입하면 이렇게 1층 홀 복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늦게 진입할 때 비교적 안전한 진입로입니다. 택시 쪽 외부 철계단은 2층으로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1층 그리고 3층은 문이 안 열려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층으로 진입하는 것도 1티어가 아니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3층 외부 테라스에서 철소리를 듣고 쏠 수 있기 때문이죠. 주차장 쪽 창문으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렇게 창문 깨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제 나동 진입 루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택시 쪽 외부 철계단은 2층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신 이곳도 철소리가 시끄럽고 가동 테라스에서 보이기 때문에 별로 안전하진 않습니다. 가동과 마찬가지로 창문으로 진입하는 루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붉은 빛이 나는 입구가 있는데 이 쓰레기를 밟고 점프를 하면 가동 1층 샤워실로 진입하게 됩니다. 건물 뒤편에 이렇게 물통이 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대신 나동은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루트는 아닙니다. 편의점 쪽 철계단은 이렇게 1층만 문이 열리고 2층으로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중앙 입구의 우측을 보면 이렇게 창문으로 진입 가능한 루트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칸막이가 쳐져 있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주 쓰는 루트는 아닙니다. 중앙 입구도 나쁘진 않지만 가동에서 너무 잘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들어갈 거면 빨리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중앙 입구 왼쪽으로 이렇게 또 진입이 가능한 창문이 있습니다. 점프랑 두 분 정도 하면 이렇게 들어와지고요. 복도 끝쪽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가동 파밍 루트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3층에 있는 마크방을 털어줍니다.
마크방은 고가템이 뜨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경쟁이 심한 편입니다. 마크방을 나와서 우측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옷장에 이렇게 옷이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을 보면 가끔 음식이 뜨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반대편 계단 쪽 방으로 이동합니다. 화장실 맞은편 방에 이렇게 옷이 두 개 더 있습니다. 기숙사 파밍은 자켓 파밍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털어줘야 됩니다. 방 호수는 301호입니다. 3층은 이제 털 곳이 없고 2층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2층엔 금고방이 두 개 있습니다. 우선 204호. 키가 있어야 열리는 방이니까 키를 준비해서 와야 합니다. 이렇게 무기함과 작은 금고가 있습니다. 이곳을 털고 바로 옆방 202호를 보면 여기도 자켓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물로 막혀있는 205호. 이곳에 자켓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퀘스트용 자켓이기 때문에 털지 않고 파란 것만 털어줍니다. 중앙 홀로 오면 무기 박스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테이블에 음식이 뜨니까 한번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이곳은 214호. 여기도 금고가 있는 방입니다. 역시 열쇠가 필요합니다. 다시 홀 안쪽으로 들어오면 막힌 문 바로 건너편 221호에 자켓 두 개가 바닥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털 수 있습니다. 220호 안쪽에도 자켓 하나와 더플백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퀘스트 키라서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끔 파밍하고 평소에는 보통 하지 않습니다. 2층 파밍은 끝났으니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면 홀 쪽으로 가면 됩니다. 주방에 음식 가끔 뜨고요. 소파 위에 그래픽카드나 전자기기가 뜹니다. 그리고 안쪽에 선반 위에도 잡템이 뜨니까 한 번씩 확인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동 파밍은 끝났고 나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동엔 금고가 3개 있습니다. 우선 110호와 114호 마주보고 있는 방에 금고가 하나씩 있습니다. 컴퓨터 본체도 있고 의료 박스도 있습니다. 110호 이곳 안쪽에는 금고 하나가 있습니다. 중앙 입구로 오면 더플백과 무기박스, 그리고 바로 옆방에 또 무기박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칸막이가 있는 곳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외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까 알려드린 루트로 창문을 넘어서 진입하면 105호 이곳에 금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열쇠가 필요합니다. 금고 외에도 이렇게 바닥에 잡템이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주면 좋습니다. 바로 맞은편인 104호에도 자켓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쇠가 있어야 돼서 굳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제 나동 2층을 파밍해보겠습니다. 2층을 올라와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털두망에 쳐진 방 안과 끝방 안쪽에 보면 서랍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랍장은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굳이 파밍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중앙 계단을 넘어서 조금 더 가면 우측에 이렇게 캐비넷이 있는데 그 옆에 자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방에 장롱 안에도 자켓 두 개가 더 있습니다. 2층 주방 건너편 방 217호입니다. 이곳 안에 무기 상자 두 개가 있습니다.
중앙 계단 옆 3번에도 아이템이 간혹 뜨니까 한 번씩 봐주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1층 중앙부에 가면 경비실이 있는데 이것도 파밍이 가능합니다. 저는 키가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오늘은 기숙사 진입 루트와 파밍 루트 공략을 해봤습니다.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는 기숙사 전투 팁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